창원 SBRT가 임시 개통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통 초기 낯설어했던 시민들도 점차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에 적응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30년 넘는 기다림 끝에 김해 장유 여객터미널이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김해에 기부 체납을 신청하면서 개장은 빨라도 연말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낙동강 녹조 관리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환경단체는 낙동강 보수문 개방이 우선이라며 녹조 대응센터 건립 추진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20대 여성 종업원이 20일 열린 항소심 이후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 SBRT가 임시 개통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통 초기 낯설어했던 시민들도 점차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에 적응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창원 광장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큰 기대와 관심 속에 운행을 시작한 창원 원희대로 SBRT가 개통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개통 이후 버스의 정시성이 확보되고 난폭 운전 등이 사라지면서 버스 이용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 전 가음정 사거리와 도계광장 구간 버스 소요 시간은 32분이었지만 개통 이후 28분으로 4분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루 평균 버스 이용객도 2만 6,700여 명으로 개통 전보다 2.8% 늘었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버스가 좀 빠른 것 같고 그런 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대 안에도 에어컨 설치해놨으니까 그런 것도 좋고 편리한 점이 있지. 하지만 미완의 구간으로 불리는 창원 광장에 대한 사고 위험성도 지적합니다. 회전 교차로인 창원 광장을 빠져나온 일반 차량들이 좌회전 차선을 혼동해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차선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는 물론 버스 통행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에 옛날 같이 그걸 갖다 그 습관에 안 주고 남아있어 그런지 몰라. 별지 사선에 들어가 좌회전 받을 경우가 있더라고. 처음에는 지금은 아차 이거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혼란이 많이 있어. 창원시도 사업 초기 안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창원시청 앞은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조성하고 두 곳에 신호 교차로를 만들어 한방향 회전 교차로를 양방향 신호 교차로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원광장의 상징성과 반대 여론 등에 부딪혀 백지화됐습니다. 창원시는 창원광장 구간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교통 안내판과 유도선 등 안전시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도시철도인 트램 도입돼 교통체계 변경을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트램 노선이 이제 같이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장에 그 부분 이제 트램 좀 구체화 될 때 그때 BRT 하고 새로 설치가 돼야 되니까 트램 부분도 그때 뭐 다시 그 재검토를 하려고. 시민들이 변화된 교통 체계에 적응하며 안정화되고 있는 창원 SBRT. 하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구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운전자들은 통행 속도 저하와 잦은 신호 걸림 등으로 고질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김해 인구 3분의 1에 달하는 17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바로 장유입니다. 웬만한 시군보다 많은 인구지만 여객터미널만큼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30년 만에 터미널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개장이 연기되면서 지역민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언제 이곳에서 버스를 탈 수 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새로운 장유 여객 터미널을 다녀왔습니다. 불이 꺼져 어두운 상가. 에스컬레이터는 멈췄고 점포는 비었습니다. 280여 개의 점포 공출률은 90%를 넘었습니다. 외부 버스 승하차장도 막혔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김해 장유 여객 터미널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6평 남짓한 좁은 정류장에서 또는 간이 정류장에서 시외 고속버스를 타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공간도 조금 협소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는 제가 한번 사전에 가봤는데 잘 지어놨더라고요. 편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좀 늦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좀 편히 갔으면 좋겠어요. 김해 장류의 터미널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1993년. 낮은 사업성에 시행사를 구하지 못해 무려 3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어진 것이 지하 1층, 지상 4층에 8면의 승하차장과 10면의 계류장을 갖춘 터미널과 지하 2층에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상가입니다. 하지만 수차례 연기된 개장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시행사가 저조한 상가 분양과 운수업체 수수료 협의 등의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 23일 김해에 기부 체납 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현재 시는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양 산업인 터미널 운영에 대한 부담은 크지만 공익을 우선했습니다. 전국적인 터미널이 소실이 나니까 다들 기부채납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지어놨고 또 시민들이 요구로 하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를 해야 되는지 자금을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으로 운영을 할지 일단은 저희들도 용역을 할 생각이. 앞으로 용역부터 버스 노선 조정, 운수업체 수수료 등의 과제를 풀게 되면 비었던 터미널 노선도도 자리 잡으며 운영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승인과 추경 등 의회와도 발을 맞춘다면 장유지역민의 30년 수건인 터미널은 올 연말 개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20대 여종업원이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2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이후 경남 여성단체 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는 가해자의 심신 미약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혐오범죄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여성단체 연합도 명백한 여성 혐오범죄인 만큼 2심 재판부가 그에 합당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B씨가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혐오 범죄인 점에 비춰 1심 양형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B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함안과 창녕 경계에 있는 낙동강 칠서 지점에 20일 오후 3시를 기해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전국 측정망 중에서 처음으로 지난해보다는 2주 정도 늦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칠서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밀리리터당 지난 10일 1,481개였고 지난 17일 1,105개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는 낙동강 녹조의 원인 물질인 유해 남조류 개체 수가 이틀 연속 1,000개를 넘으면 내려집니다. 환경단체가 19일 경남도가 발표한 낙동강 녹조 관리에 대한 대책 발표에 반박했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보수문 개방이 우선이라며 낙동강 녹조는 흘러야 할 물이 흐르지 않아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은 녹조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녹조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며 국가 녹조대응센터 건립 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19일 경남도는 여름철 낙동강 녹조관리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국가 녹조대응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거제 일제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인천, 부산을 비롯해 일본의 오사카에까지 설치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이 거제에서는 두 차례나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산 건립에 협조적이었던 거제시가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어 건립을 방해하고 나선 이유가 궁금하다며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자산 건립을 불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부는 거제시가 끝까지 역사 부정 세력을 등에 업고 친일의 길을 걷겠다면 시민들과 연대해 전국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주민 한 명이 내놓기 시작한 화분 하나가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사례 전해드렸는데요.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1년에 수천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SK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달성토성마을을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 골목문화 해설사로 이 마을의 주민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지만 벌써 7년째 전국 각지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달성토성마을에 있는 해설사는 모두 6명. 이 달성토성마을의 사례를 배우고자 전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한 해 2천여 명, 횟수로는 400여 회에 달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동네 부럽다. 아니구나. 진짜 또 이때 뭉쳐가지고 잘하는구나. 이런 동네가 부럽구나. 그 말씀.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온실.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마을 정원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이곳 역시 관리자는 주민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마을. 그 중심에는 지난 2017년 꾸려진 마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매일 주민들은 마을의 사랑방격인 달성토성 다락방에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골목축제도 열고 달성토성만이 가진 독특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전하면서 마을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동네 주민들의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10년이나 지금이나 그 활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내 동네는 내가 지킨다, 내 동네는 내가 살린다, 내 동네는 내가 우리말로 죽을 때까지 사는 동네인데 이거 함부로 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마을 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벌이고 그 수익을 다시 마을에 환원시키고자 추진하는 마을 기업입니다. 지난 4월에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예비 마을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20년 갈락하면은 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만이 지속적 가능할까 이가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데 점심 식사할 적에가 가장 소개할 때가 힘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은 수입을 작지만 난구치만은 이거를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를 또 환원을 하고 화분 하나로 골목 골목을 연결시켜 골목 정원을 만들고 주민들의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 마을을 구상해 나가는 달성 토성 마을 지역 회생의 진정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 시 낙동강 범람과 온천천 통제 등에 대한 교육, 각 기관별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또한 시간당 110mm의 집중호우를 가정한 하천 범람과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등 위기경보 단계별 대처 방안에 대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에서 아름다운 수국꽃을 즐길 수 있는 제7회 수완수국 정원축제가 21일 개막해 23일까지 대동면 수완마을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